우리 교사들이 또 우리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우리 부끄러울 것이 없는 교사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수련회를 했습니다. 저녁 때 또 찬양도 드리고 또 강의도 듣고 또 기도회도 하면서 이렇게 새롭게 마음들을 또 잘 정리했고요. 오늘 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 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교회별로 교회 학교가 사라지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 나오지 않는 부분도 있고 저출산의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또 나름대로 웬만한 또 규모가 있는 교회는 축소되고 또 작은 교회는 교회 학교가 없어져 가고 있죠. 또 크게 고민들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아이들이 잘 자라야 또 교회에 또 미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들은 너무 귀한 그런 직분자들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시고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자녀들도 잘 보내시고 교사들과 함께 다 연대해서 우리 한 명의 일꾼들을 키우는 이것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중요한 것이고 마지막 시대는 아주 귀한 사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의 헌신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미래를 잘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곁에 있는 것이고 자주 보던 것인데 어느 날 이제 새롭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늘 이고 살던 하늘인데 어느 날 올려다보니까 그 맑고 광활함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무심코 지냈던 매일 보았던 그런 작은 들꽃이 또 눈에 들어와서 또 마음이 흐뭇해질 때도 있습니다. 늘 곁에서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환경이 어느 날 갑자기 정겹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동안 못 봤던 것들이 이제 보이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꼭 매일 보던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의 못 봤던 좋은 면을 보고 또 정이 들기도 합니다. 또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재능을 보고 함께 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의 행동에 상관없이 괜히 마음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그랬었는데 마음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뭐 친근감이 들어서 한번 가서 이야기해보고 싶고 뭐 차 한잔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그 사람의 필요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때도 있습니다. 똑같이 늘 주변에서 보아왔던 것들이지만 어느 날 더 잘 보이고 못 보던 것들이 보이고 더 정겹게 여겨지고 더 가깝게 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들을 만날 때 우리가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못 보던 것들을 보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것 때문에 신앙에 도전이 되고 그것 때문에 삶에 대한 의욕이 넘치게 되면 그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행복한 순간이고 은혜의 선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무대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배경으로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이 나면서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매일 어깨에 메고 그 자리에 앉혀놨다가 해가 지면 또 다시 가정으로 데려다 주는 그런 사람들은 성전을 매일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모두가 포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성전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공통점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에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소개하면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날마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죠.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란 성전문에 두는지라. 매일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이용해서 또 돈을 벌려고 하는지 아니면 불쌍해서 그러는지 이 사람을 늘 메고 자리에 갖다 놨다 또 집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날마다 앉아있는 이 장애인을 늘 어깨에 메고 성전 미문으로 가정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그렇게 익숙해지고 형식화되었고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하루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만 만족하면서 그렇게 보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기도하려고 자주 오고 가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을 꼭 보았을 것입니다. 미문에 앉아서 날마다 이제 구걸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심코 지나갔던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주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늘 성전에 가면 그 사람이 그 미문에 앉아 있습니다. 아, 앉아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또 어느 날 순간부터 관심과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 중에 이 앉아 구걸하는 장애인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되고 이 장애인에게 있어서도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도 그냥 스쳐가는 사람들로 그렇게 새롭게 관계들이 이제 여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 사람 변함없이 성전에 앉아서 이제 구걸을 합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주목하여, 주목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태도를 주목하여. 베드로와 요한도 어쩌면 스쳐가는 사람들이었을 수 있었습니다. 아, 거기 앉아있구나, 그걸 하는구나. 그런데 그날따라 관심이 생긴 것이고 그날따라 무엇이 필요한가 생각해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스쳐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사람으로, 또 뭐 필요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당장은 은과 금이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됐고 그것을 발견했죠. 6절 말씀,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능력을 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새 삶을 주고 싶었습니다.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선물을 그 사람에게 안겨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수고로 돕는 사람들이 있었고 물질로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은 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평생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고통을 깊이 생각하고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사람들이 기도를 했을까?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었을 뿐일까?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스쳐 지나다니다가 어느 날 관심을 갖고 필요를 알아가면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이제 변화된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스쳐 지나갈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갖고 필요를 채워주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놀람과 믿음을 안겨준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을 스쳐 지나가지 않고 조금 관심을 갖고 작은 필요를 채우려고 노력하다 보면 거기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을 일으킨 이것은 특별한 예이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관심과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으로 그들을 대할 때 작은 말 한마디, 내민 손, 따뜻한 마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스쳐가고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스쳐갑니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시면서 좀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늘 보아왔던 사람들인데, 늘 함께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대면대면하며 스쳐가는 사람들로 그렇게 방치하지 말고 관심을 갖고 또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살게 된다면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스쳐가는 사람들이 아닌 관심의 대상으로 바꾸어서 인생을 조금 더 풍성하게 사시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겠습니다. 주제를,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 학생들까지 보면 교회 언덕을 올라갔다 내려오는 사람은 4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400여 명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곳이죠. 어린 아이들부터 우리 우리 또 어른들까지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사람들이 주일 되면 400명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최고의 예배를 준비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최고의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지금 오고 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스쳐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스쳐 지나가지요. 늘 말씀드린 예 가운데 한 가지가 어떤 스포츠 경기를 보러 간다든가 영화를 보고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족들로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가운데 영화를 보고 나가는 남모른 사람들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그렇게 가버리면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 관심을 갖고 교제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목례로 또 인사하는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고요. 또 혹시 관심의 마음만 생기면 그래도 가서 통성명도 하고 또 한번 묻기도 하면서 그 정도로 좀 진전을 시켰으면 좋겠고요. 또는 주보나 이런 분에서 또 어려운 사람들 보고 축하할 그런 모습들 보면 만나면 또 위로해 주고 또 축하해 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누고 싶은 것이 있으면 또 즐겁게 나누면 좋겠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사랑으로 다가서면 스쳐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 공동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첫 발걸음이 되고 그런 것들이 쌓여져 가고 그런 관계들이 많아져 가면서 교회가 정말로 사랑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스쳐가는 사람들로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의 대상, 또 사랑의 대상으로 그렇게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중요한 것이지요. 얼마나 안 하면 예배 시간에 인사를 시키고 막 그러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시면 인사하고 자잘잘거리다가 에벤저 찬양 나오면 또 앉아있고 나가시면서도 막 인사하고 바빠야 되니 크, 자동차 있는 대로 막 직진만 하고 막 그러시죠. 옆에 예배드리는 옆에 누가 있는지도 살피지도 않고 집에 돌아가시면서는 그냥 차 타고 갈 생각에 막 다 직진하죠. 막 그렇게 조금 예배드릴 때 옆에도 보시고 끝나면 한번 인사도 하고 가시면서 또 만나면 마당에서 만나면 또 조금 이야기도 하시고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같이 또 차 한 잔도 하시고 그런 일들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 믿음 안에서 만나게 해주셨는데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로 우리가 대하게 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 학생들을 마당에서 만나고 식당에서 만납니다. 무뚝뚝하게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애들은 애들대로 지나가고 어른은 어른대로 지나가고 뭐 그런 형국입니다. 좀 웃으면서 좀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고요. 애들이 먼저 인사해야 됩니까? 어른이 먼저 인사해야 됩니까? 포르장머리 없는 애들이 먼저 인사해야 되는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어른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문제는 어른들이 일으키지 아이들이 별로 일으키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어른들이 풀어야지 아이들이 풀 수 없습니다. 먼저 웃으면서 인사하고 이름을 알면 이름 불러주고요. 누가 자기 이름 불러주는 것만큼 행복한 일 없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하고 이름 부르는 것 좀 차이가 있고요. 누구 엄마 부르면 이것도 더 좀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지금 이름을 알면 이름을 불러줬으면 좋겠고요. 머리 한번 쓰다다 뭐 주고 또 어깨 한번 쳐주고 먹을 거 있으면 조금 더 나누어 주고요. 네 집 자식이냐 한번 관심을 갖고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그 아이들이 그 사랑을 먹고 크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로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인사도 안 하고 또 웃어주지도 않고 관심도 안 갖고 그러면 아이들은 그런 것이죠. 교회가 삭막한 곳이구나. 그냥 교회가 나를 알아주구나. 어른들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구나. 나를 사랑하구나. 나는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고 귀한 존재이구나. 우리 선생님들이 매일 가르치는 것보다 교회 분위기에 애들이 압도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식당에 밥 먹는 애들 지나가면서 맛있냐 한번 물어보는 것. 맛있게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일들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아이들에게 인생의 귀한 밑거름을 깔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학교 학생들이 스쳐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우리 자식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관심 갖고 이름 불러주고 인사하고 또 등 두드려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부터 따뜻함이 있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정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예배를 드린 교사 여러분, 매주 학생들을 만납니다. 얘는 한 주에 한 번 만나는 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면 좋고 안 오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으로 아이들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기도 시간에 언급되지 않는 아이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쳐가는 아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올 한 해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을 하시고 일주일에 얼굴은 한 번 보지만 내 기도의 제목 속에는 늘 들어가 있고 내 기도 시간에는 늘 언급되는 아이고 또 궁금해서 문자 한번 날리고 또 궁금해서 또 전화 한번 하고 또 좋은 것 보면 나누고 싶은 또 그런 마음들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아이들을 대하면 이 스쳐 지나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귀한 존재라는 것들을 또 우리가 느끼게 되면서 그들의 변화를 바라보며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행복한 교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어디 가서든지 또 배울 수 있지만 누구에게 잘 대우받는 것은 아무에게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우리 선생님이 나를 너무 잘 알고 나를 너무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것들만 경험해도
잘 안 가르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스쳐가는 아이들이 되지 않도록 선생님들이 지금처럼 더 열심히 잘 아이들도 관심의 대상으로 기르시고 또 우리 또 어른들은 아이들을 이름 불러주며 칭찬하며 또 이렇게 사랑으로 잘 쓰다듬어 주신다면 교회 학교 아이들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동인의 가족들이 서로에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관심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을 자기 자식으로 여기며 스쳐 지나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관심과 사랑이 듬뿍 쏟아주는 그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들을 우리 동역자로 여기면서 교사들에게도 또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사가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고 또 가정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동인의 모든 가족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닌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놀라운 일들, 아름다운 일, 행복한 일들 많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